응용 소프트웨어 기초 기술 활용 운영 체제. 운영 체제. 운영 체제는 사용자로 하여금 컴퓨터의 하드웨어를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준 소프트웨어를 의미하게 됩니다. 운영 체제라고 하는 말은 정보 처리 기능사 필기에서도 등장하지만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같이 보시게 되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운영 체제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처리 능력, 반환 시간, 사용 가능도, 신뢰도에 대한 특징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운영 체제의 목적은 성능 평가의 항목으로도 쓰이기 때문에 이점 유의해서 공부하실 때 확인해 주시면 좋고요. 필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실기에서도 운영 체제의 목적이 이렇게 한글이 아니라 영어로 나와 있었던 스펠링에 대한 부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점 같이 봐주시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운영체제 발달 과정은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거랑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게 되는데요. NCS에서는 운영체제 발달 과정을 연도별로 분리를 해왔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현재 연도별로 분리하게 된 운영체제 발달 과정을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같은 연도별에서의 순서는 상관이 없다라고 NCS상에서도 명시되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서도 나올 때도 연도별로 나와 있었던 부분을 먼저 보시고 그 안에서의 순서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시게 되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1950년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괄 처리 시스템, 배치 시스템이죠. 그리고 이제 버퍼링, 스플링이라고 하는 세 가지가 먼저 등장했다라고 알수 있게 되고요. 1960년대에서는 이제 다중 프로그래밍, 시그널 시스템, 다중 처리 시스템, 실시간 시스템이라고 하게 되는 네 가지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같은 연도별에서의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1970년대에서는 다중 모드와 범용 시스템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가장 많이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게 바로 이 다중 프로그래밍과 다중 모드에 대한 부분이긴 한데, 다중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는 CPU가 하나인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를 실행했다라고 보시게 되면 되고, 다중 모드는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CPU, 즉 처리 과정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가 했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1970년대 중반 이후에서는 이제 분산 처리 시스템과 병렬 처리 시스템이 등장하였다라고 하게 되는 부분으로 구분되게 됩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이제 임베디드, 이제 가상화, 클라우드 컴퓨팅,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모바일까지도 이제 등장을 하게 됐었는데요. NCS상에서 가상화에 대한 부분은 또 이제 호스트 OS, 하이퍼바이저, 컨테이너형으로 구분 지어지고 있고, 클라우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형에 대한 부분을 나오게 됩니다. 해당하는 부분은 요즘 이제 신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다른 과목들에서도 문제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점 분류를 잘 확인하시게 되면서 공부하시게 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운영체제 계열별 특징입니다. 먼저 이제 윈도우 계열에서 보게 되면 윈도우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하게 됐었던 버전으로요. 지금 현재 이제 윈도우 10뿐만 아니라 이제 11, 11까지도 나오게 된 상태인데 마우스의 아이콘으로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편리한 인터페이스, 즉 GUI 기반의 운영체제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게 됩니다. 운영체제에 대한 특징 및 용어에 대해서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첫 번째 선점형 멀티태스킹, 선택형 멀티태스킹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플러그 앤 플레이 PMP, 그리고 세 번째가 핫플러그, 네 번째 핫스왑 이렇게 되게 됩니다. 핫플러그와 핫스왑 같은 경우에는 핫플러그는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장치를 추가하는 것은 가능하나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게 되는 차이점이 있게 됩니다. 핫스왑은 전원이 켜져 있어도 교체까지 가능하게 되고요. 시험 문제에서 자주 등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해 주시게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윈도우의 특징에서는 이제 가상화, 하이퍼바이저, 그리고 이제 FAT 파일 시스템, NTFS 파일 시스템, 그리고 REFS 파일 시스템. 현재 제공하게 되는 파일 시스템은 대표적으로 이제 FAT와 NTFS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게 돼서 차세대 파일 시스템인 REFS라고 하는 부분이 윈도우 계열에서 추가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유닉스 계열입니다. 유닉스는 1960년대 AT&T 벨 연구소에서 개발에 착수한 운영체제로 지금 현재 시언어로 제이식돼서 대중화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시언어로 나와 있었던 운영체제 부분들은 유닉스에 대한 부분을 쓰고 있게 됩니다. 이때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유닉스에 대한 부분은 리눅스와 같이 보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유닉스에 대한 특징을 외우실 때는 아, 이 부분은 리눅스와도 많이 겹치는구나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유닉스에 대한 구성은 이제 커널, 쉘, 유틸리티 세 가지의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이 부분의 특징은 이제 유닉스는 시그널 시스템, 그리고 UFS 파일 시스템, 그리고 노드 시스템 중에서 아이노드, 그리고 심볼릭 링크라고 불리는 소프트 링크와 하드 링크라고 하게 되는 부분으로 쓰이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아시게 되면 됩니다. 이때 유닉스 같은 경우가 리눅스와 같이 이제 비슷하다 아니 또는 이제 포함한다라고 보시게 되면 되는데 NCS 상에서는 다른 부분보다는 유닉스라고 하는 부분의 하위 즉 리눅스의 상위 포괄 버전이 유닉스라고 치워지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은 리눅스화 했었을 때 구별 지어서 보시게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NCS에서는 리눅스는 유닉스의 호환 커널이다 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죠. 이때 리눅스 토벌즈라는 자유 소프트웨어 즉 프리웨어 소프트웨어로 해서 완전 자유롭고 재포가 가능한 운영체제의 리눅스다 라고 얘기했었죠. 오픈소스라고 하게 되는 그 오픈 운영체제다 라고 보시게 되면 될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윈도우즈와 같은 체계적인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서 전문가들이 줄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죠. 현재 리눅스는 오픈소스의 바탕을 기반으로 현재 서버 시장과 슈퍼컴퓨터 시장에서 매우 높은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현재 NCS에서는 리눅스와 유닉스를 이제 대부분 무료와 대부분 유료로 또는 이제 주 사용자는 이제 개발자, 이제 그리고 유닉스 같은 경우에는 대형 시스템 관리자 이런 식으로 구분 지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렸던 오픈소스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게 되죠. 현재 리눅스랑 유닉스 같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부분을 뭐 공부를 하셨을 때뭐 무료다, 유료다 아니게 되면 뭐 포함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NCS 상에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리눅스는 유닉스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점 유의해 주시게 되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매킨토시 운영체제입니다. 이제 저희가 쉽게 말해서 이제 애플사에서 만들었었던 이제 맥북의 OS를 이제 통칭하게 되는데요. 애플사에서 만든 OS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 되고, 유닉스 기반으로 만들어진 그래픽 기반 운영체제, 즉 GUI다라고 하는 걸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매킨토시라고 하는 OS는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단순화를 설명하게 되고, 인식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간단하다라고 하게 되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매킨토시라고 하게 되는 그 맥북, 지금 통칭 맥북이라고 하는 운영체제는 유닉스의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NCS상에서는 구분 지어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운영체제의 기본 명령어입니다. 이제 운영체제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CLI, GUI라고 하는 부분으로 두 부분이 나뉘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해 드리게 되면 NUI라고 하게 되는 NUI 시스템, 즉 NUI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요즘 또 추가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때 NUI라고 하는 것은 신체의 반응, 즉 신체에 대한 부분을 입력을 받아서 작용하게 되는 모든 인터페이스를 NUI라고 하게 됩니다. 다시 CLI라고 하게 되는 부분의 CLI는 커맨드 라인, 즉 명령어를 기반으로 해서 컴퓨터한테 입력을 하는 방식이고 GUI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그래픽인 그 마우스의 움직임을 이용해서 입력을 하게 되는 인터페이스 방식이고 NUI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신체의 일부분을 이용해서 입력을 하게 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게 되면 될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CLI의 기본 명령어는 이제 윈도우에서는 CLI를 쓰기 위해서는 이제 커맨드 창이 필요하기 때문에 CMD라고 하는 명령어 또는 커맨드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DOS라고 하게 되는 커맨드의 명령어를 받게 되는 그 부분이 필요하게 됩니다. 리눅스와 유닉스 계열 같은 경우에도 쉘이라고 하게 되는 공간에서 이제 입력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는 창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좀더 요약해 보게 되면 윈도우는 커맨드가 그리고 유닉스와 유닉스는 쉘이라고 하게 되는 창이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리눅스의 디렉토리 구조입니다. 이 부분도 이제 일반 원론서에 비해서는 좀 약간 많이 다뤄지지 않는 부분이긴 한데 해당하는 부분이 NCS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설명이 들어오게 해서 제가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리눅스의 디렉토리는 윈도우의 폴더와 같은 개념입니다. 윈도우의 폴더에서도 기본적으로 뭐 데스크탑, 다운로드 이런 식으로 폴더들의 이름이 정의 있듯이 리눅스도 이런 식으로 etc, tmp, 라이브러리, usr 이런 식으로 폴더의 이름이 미리 지정되어 있었던 부분을 의미하게 됩니다.
윈도우에서는 이제 원 표시, 통합 표시나 역슬래시를 쓰지만 리눅스에서는 슬래시를 쓰게 되고요. 최상위 디렉토리는 슬래시로 표시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게 됩니다. 구조에 대한 부분은 아마 폴더에 대한 이름이나 그 해당하는 특징들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분리해서 기억해 주시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CLI 대표 명령어입니다. 이 부분을 정리했을 때 윈도우와 리눅스에 좀 이제 겹쳐지게 되는 부분과 조금 약간 차이점, 그리고 또는 이제 도스, 즉 도스나 윈도우에서 쓰이지 않고 리눅스에서만 작용하게 되는 부분을 구분 지어서 대표적인 부분들을 한번 표시를 해봤었는데요. 정보 처리 기능상 필기 문제에서 나와 있었던 명령어들과 같이 이제 비교하시게 되면서 한 번씩 파악해 주시게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GUI 기본 명령어는 이제 윈도우에서 쓰게 되는 윈도우의 단축 키들을 제가 한번 모아봤었는데요. 맨 처음에 나왔었던 부분보다 실제로 시험이 계속 진행을 되고 가게 되면서 윈도우에 대한 단축 키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됐었죠. 해당하는 부분은 윈도우 키 또는 윈도우라고 쓰셔도 상관없기 때문에 주관식으로 답안을 작성하실 때이 점을 유의하시게 되면서 작성해 주시게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단축키들은 지금 현재 여기 있었던 이 부분들 말고도 굉장히 많긴 하지만 대표적인 단축키들에 대한 부분은 일단 먼저 이제 암기해 주시고 숙지해 주시고 나서 공부해 주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운영체제의 핵심 기능입니다. 운영체제의 핵심 기능은 운영체제는 중앙처리장치, 메모리, 스토리지, 주변 기기들을 적절히 관리한다. 즉, 운영체제는 이 하드웨어로 정의되어 있었던 이 부분을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라고 하게 되는 부분을 다시 또 한번 강조를 하고 있고요. 운영체제에서는 이제 메모리에 대한 부분, 즉 저장 공간에 대한 관리와 또 이제 뒤쪽에 나와 있었던 부분이 바로 이 프로세스 관리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프로세스라고 불리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프로세스는 지금 현재 실행 중이거나 아니면 실행하기 위해서 하게 되는 모든 상태들을 의미하게 되겠죠. 이때 프로세스 상태들은 생성, 준비, 실행, 대기, 종료로 구분 지어서 표시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표시되어 있었던 부분이 바로 이 프로세스 상태 전이입니다. 해당하게 되는 부분 안에서도 움직이게 됐을 때, 즉 프로그램이 실행하기 위해서 준비해서 실행으로 옮겨지게 되는 상태를 디스패치, 또는 준비해서 실행을 넘겼지만 다시 돌아오는 상태를 이제 타임아웃, 실행해서 다시 바로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대기하는 것을 이제 블럭이라고 하는 보류, 대기했었던 부분을 다시 또 준비하게 되었던 상태를 이제 웨이크업, 깨움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이 나오게 되죠. 해당하는 부분들은 필기뿐만 아니라 실기에서도 자주 등장하게 되는 프로세스 상태 전이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세스 스케줄링입니다. 프로세스 스케줄링은 이제 두 가지 선점형과 비선점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선점형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강제로 빼앗아서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비선점형은 빼앗아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즉, 앞에서 실행됐었던 모든 부분이 끝나기 전에는 다음 거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건 순차적인 방식으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선점형은 이제 라운드 로빈, 그리고 SRT, 다단계 큐, 다단계 피드백 큐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비선점은 FIFO, FCFS라고도 하게 되는 부분과 SJF, HRN 우선순위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산업기사나 기사에서도 자주 나오는 등장하는 이 HRN이라고 하는 이 계산식은요, 계산을 할수 있게끔 다시 한 번씩 문제나 이런 부분의 식에 대한 숙제가 조금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가상화. 가상화는 물리적인 리소스를 사용자에게 하나로 보이게 하거나 반대로 하나의 물리적인 리소스를 여러 개로 보이게 하는 것, 즉 무엇무엇 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가상화라고 하게 된 부분인 건데요. 프로그래밍에서도 자주 쓰게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 그 부분을 이런 식으로 풀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가상화의 종류는 크게 플랫폼에 대한 부분의 가상화와 리소스 자원에 대한 가상화로 나뉘게 되게 되면서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무엇무엇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라고 하게 되는 걸로 기억해 주시게 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클라우드인데요. 인터넷 기반에서 구성되는 컴퓨터 기술이라고 하게 되는 걸로 정리되어 있는데 해당하는 데이터를 인터넷 기반에서 하드웨어라고 하게 되는 그 가상의 하드웨어를 두고 나서 접속을 하거나 사용을 하게 되는 모든 부분들을 클라우드라고 하게 됩니다. 이때 클라우드는 인프라형, 플랫폼형, 서비스형으로 나뉘게 되고요. 해당하는 이름들에 대해서도 숙지가 꼭 필요하게 됩니다.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 기술 활용 네트워크.
네트워크는 원하는 정보를 원하는 수신자 또는 기기에 정확하게 전송하기 위한 인프라라고 하게 되는 부분을 이제 설명하게 되는데요. 거리에 따라서는 이제 랜과 웬으로 이제 나눠지게 되게 되고, 데이터 교환 방식에 따라서는 이제 회선 교환과 패킷 교환 방식으로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사실 저희가 필기를 하게 됐을 때는 랜과 웬이라고 하는 사이에는 맨이라고 하는 도시명 네트워크도 있었고, 데이터 교환 방식에서도 회선 교환과 패킷 교환이 아니라 이제 메시지 교환까지도 포함이 되었었지만, NCS 상에서는 이 부분들을 제거하고 나서 이렇게까지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보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확인해 주시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의 가장 중요한 OSI 7계층입니다. OSI 7계층은 이제 하위 계층부터 상위 계층까지 이런 식으로 나뉘어지게 되게 되고요. 일단 뭐 물리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네트워크 계층, 전송 계층, 세션, 표현, 응용, 즉 7가지에 대한 부분으로 나뉘어지게 되게 됩니다. 해당하는 부분이 네트워크에서 가장 큰 중추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제 꼭 하나씩 하나씩 주요 장비나 아니면 설명이나 내용에 대해서도 파악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의 주요 장비들에 대해서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허브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여러 대의 컴퓨터를 연결하여 네트워크로 보내거나 하나의 네트워크로 수신된 정보를 여러 대의 컴퓨터로 송신하기 위한 장비다라고 하는 거죠. 허브는 쉽게 말해서 분배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 분배기의 대표적인 방식이 더미 허브와 스위치 허브로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는 부분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리피터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감쇄된 전송 신호를 새롭게 재생하여 다시 전달하는 재생 중계 장치, 증폭시켜준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죠. 리피터는 증폭기라고 하는 의미로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됩니다. 다음은 브릿지와 스위치에 대한 부분인데요. 브릿지와 스위치는 얼핏 보게 되면 같은 거다라고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허브와는 다르게 이제 브릿지는 소프트웨어 방식이고 스위치는 하드웨어 방식으로 이제 데이터, 아니가 네트워크나 이런 부분을 연결하게 된다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때 브릿지랑 스위치 같은 경우에 둘다 연결하게 된다라는 네트워크 장치긴 하지만, 소프트웨어 방식인 건지 아니면은 하드웨어 방식인 건지에 대한 두 가지의 분류로서 나눠질 수가 있긴 하겠죠. 라우터입니다. 라우터는 계층에서 서로 다른 구조의 망을 연동한다라고 보게 되는데요. 경로를 설정하여 원하는 목적지까지 지정된 데이터가 안전하게 전달되도록 한다라고 이제 나와 있죠. 라우팅 프로토콜에 대해서. 라우터는 뭐 네트워크에 뭐 경로를 나타내고 경로를 알려주는 약간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게이트웨이인데요. 게이트웨이는 프로토콜을 서로 다른 통신망에 접속시켜 주거나 다른 종류의 네트워크들을 상호 접속하여 정보를 주고받는다라고 했죠. 게이트웨이는 말 그대로 관문으로서 어떤 다른 상황들에 대한 부분을 연결이라고 하기보다는 접속에 대한 부분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다음은 NIC,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컴퓨터 내에 설치되게 되는 네트워크를 할수 있게 되는 장치다라고 보시게 되면 될것 같습니다. 네트워크 프로토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프로토콜은 컴퓨터나 통신 장비에서 메시지를 주고받는 양식과 규칙의 체계, 즉 네트워크 자체에 대한 제약 조건들이라고 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프로토콜은 이제 HTTP, FTP, TELNET, SSH, ALLOGIN. 뭐 해당하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NCS뿐만 아니라 문제로도 각각의 이제 역할이나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포트 번호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해당하는 프로토콜들이 어떤 OSI 계층에 있었는지라고 하는 부분들도 확인하시게 되면서 보셔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프로토콜에 대해서 조금 더 보시게 되면, 이제 SOAP, TCP, UDP, DHCP, ARP, RARP, SMTP, POP3. 물론 이거 말고도 정리되었었던 부분들이 훨씬 더 많긴 하지만, 대표적인 프로토콜에 대해서 나왔었던 부분들 중에 하나고요. 하나도 빠짐없이 내용들에 대한 부분을 꼭 같이 기억해 주셔야 되는 부분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OSI 7계층과 비교해 보신다거나, 어떠한 계층에 있거나, 해당하는 특징들, 특장점들이 어떻게 있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같이 봐주시게 되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IP 주소입니다. IP 주소는 이제 전 세계 컴퓨터에서 부여되는 유일한 식별자라고 하게 되는데요.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국 인터넷진흥원인 KRNIC라고 하게 되는 부분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IP는 컴퓨터에서 이제 유일하게 구별되어 있었던 식별자, 즉 숫자로 정의되어 있었던 식별자나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IPv4라고 하게 되는 부분이 부족할 수가 있어서 IPv6까지도 개발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이때 IPv4랑 IPv6에 대한 부분을 좀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게 되면 IPv4는 32비트, IPv6는 128비트로 비트수에 대한 차이가 있게 되고요. 표시 방법이나 주소의 개수, 뭐 할당하는 부분, 당연히 이 부분들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없는데 이때 사용하는 캐스트가 IPv6는 멀티 애니 유니캐스트를 사용하게 되고 IPv4는 멀티 브로드 그리고 유니캐스트를 사용한다라고 하셨던 캐스트 부분까지도 같이 봐주시게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네트워크 클래스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클래스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A부터 E까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면서 해당하는 바이트에 대한 번째로 표시를 하게 됐었던 이 바이트 범위까지도 나오게 되는데 실제로 정보처리기사 필기랑은 조금 내용이 다르게 NCS상에 나와 있어서 저도 조금 당황하게 되면 작성을 했지만 정보처리기사는 이제 NCS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NCS에서는 이제 클래스를 분리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걸로 기억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TCP/IP 프로토콜입니다. TCP/IP 프로토콜은 이제 OSI 7계층과 같이 해서 계층으로 이제 분리되어 있었던 부분을 제가 나눠서 그림을 해봤는데요. 문제는 이런 부분에서 OSI 7계층에서 네트워크 계층은 TCP/IP 계층에서 무슨 계층이라고 하는가 이런 식으로 문제도 많이 나오게 되고 또는 TCP/IP 계층의 응용 계층에 이제 포함되어 있지 않은 프로토콜들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부분으로 문제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실 때, 이 부분은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생각해 주시게 되면 제일 좋겠죠. TCP/IP 프로토콜은 지금 현재 OSI 7계층에 상응하게 되는 부분으로 많이 이제 공부를 하실 때 봐주시게 되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앞서 TCP/IP에 대한 프로토콜이 나왔는데 설명하지 않았었던 가장 제일 중요했었던 거, TCP와 UDP라고 하게 되는 이 프로토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데이터의 신뢰성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죠. TCP는 데이터의 신뢰성을 보장을 하고 있고 UDP는 데이터의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는 그 차이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해당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 다시 한번 참고적으로 확인해 주시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의 핵심 알고리즘입니다. 네트워크의 핵심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환 방식에 대해서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패킷 스위칭, 즉 패킷 교환 방식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데이터를 작은 블록에 패킷으로 나누어서 전송하게 되는 방식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때 이 패킷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대표적으로 이제 X25, X.25 뭐라고 하게 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이제 데이터 블록으로 나눠서 관리하게 되는 프로토콜 중에 하나입니다. OSI 7계층에서 이제 3개의 계층을 담당하고 있고요.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양자 간 통신을 확립해가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었던 장점이 있습니다. X25는 이제 아래쪽에 있었던 하위 계층의 3개 계층, 물리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네트워크 계층이라고 하게 되는 이 3가지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레임 릴레이 같은 경우에는 ISDN을 사용하기 위한 프로토콜이다라고 하게 되는 부분으로 이제 보시게 되고요. X25와 조금 차이가 있었던 거는 X25의 계층은 이제 1부터 3계층까지 쓴다면 프레임 릴레이는 이제 1, 2계층만 담당을 하게 되고요. 일단 가격이나 기술적으로는 이제 프레임 릴레이가 좀더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표시하고 있네요. 다음에 이제 비동기 전송 모드라고 하게 되는 ATM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건 광대역 전송에 쓰이게 되는 스위칭 기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고유의 계층으로서도 나눠져서 표현을 하고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 같이 한번 살펴봐 주시게 되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서킷 스위칭, 즉 회선 교환 방식입니다. 패킹 스위칭과 달리 리소스를 특정 사용층이 독점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독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전송이 보장이 된다라는 장점이 있게 됩니다. 이때 데이터에 대해서 진열하게 되면 다른 기기들은 경로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단점도 있긴 하겠네요.
다음은 라우팅 알고리즘입니다. 라우팅이라고 하는 것은 경로를 찾아가는 건데요. 경로를 찾아가게 되는 그 부분을 사용하게 되는 알고리즘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나열해 봤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거리 벡터 알고리즘. 그리고 두 번째로 링크 상태 알고리즘. 이렇게 이제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처리해 봤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었던 부분은 이제 라우팅 프로토콜에 대한 이 RIP, IGRP, OSPF, BGP라고 하는 네트워크에서는 요네 가지를 제일 마지막에 프로토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RIP는 최초의 라우팅 프로토콜로요. 거리 벡터 알고리즘을 활용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 RIP를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 IGRP고요. 링크의 상태를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을 OSPF라고 하게 되고요. 규모가 큰, 즉 대형 사업자 간의 상호 라우팅을 BGP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해당하는 라우팅, 즉 라우팅 알고리즘에 대한 프로토콜들도 같이 알고 계시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 기술 활용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다수의 인원,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이 사용할 목적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의 집합을 의미하게 됩니다. 즉 데이터라고 하는 자료를 이제 보관하고 있거나 이제 또는 약간 쓸수 있게 되는 뭐 시스템적인 부분이다라고 해서 집합이라는 표현을 썼었던 부분이 있겠죠.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으로는 실시간 접근성, 계속되는 변화, 동시 공유, 내용에 의한 참조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필기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같이 봐주시게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설계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필기뿐만 아니라 실기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부분이겠죠. 데이터베이스의 용어로서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속성. 즉, 속성이라고 하는 말은 열로서 표현할 수 있고요. 또는 컬럼이라고 하거나 필드라고 얘기를 할수 있었던 이 어트리뷰트, 즉, 속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해당하게 되는 표를 그려봤을 때 표에 이제 칸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해서 여긴 써 있지 않았었지만 칸이라고 하는 용어로도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튜플입니다. 튜플은 하나의 행을 의미하게 되고요. 레코드 또는 이제 로우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때 순서에 대한 부분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속성이라고 하게 되는 속성에 대한 모임, 속성의 수를 디그리, 즉 차수라고 하게 되고요. 튜플에 대한 모임 또는 튜플에 대한 수를 저희는 기수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의 표는 속성, 그리고 튜플, 즉 어트리뷰트와 튜플, 그리고 그 안에 도메인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값들의 집합을 도메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간단하게 저희가 네모난 이렇게 표를 그렸을 때 해당하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나뉜다면 어트리뷰트, 이렇게 나눈다면 튜플, 이 안에 들어갔었던 부분을 도메인, 이렇게 전체를 테이블, 즉 표라고 보시게 되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뷰인데요. 뷰는 이제 기본 테이블부터 유도된 가상의 테이블, 즉 기본 테이블부터 유도됐다. 원래 없긴 하겠지만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이 가상에 대한 말이 나오게 됐네요. 그 다음 이제 트랜잭션은 이제 작업을 수행하는 연산들의 집합, 즉 논리적인 단위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스키마는 제약 조건에 관한 전반적인 명세가 되어 있고, 이제 스키마의 종류는 내부 스키마, 개념 스키마, 외부 스키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하는 스키마들을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라고 하게 되면 내부 스키마는 물리적 스키마다, 개념 스키마는 논리적 스키마다, 외부 스키마는 서브 스키마다라고 하는 부분도 알수 있겠죠. 다음은 키입니다. 키라고 하게 되는 부분은 무언가를 식별할 수 있는 고유한 식별자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현재 그림에 보시게 되면 이 전체적인 네모에 대한 틀을 저는 후보키로 보게 되었습니다. 후보키 안에서 저희가 뽑게 된 하나의 유일한 키를 기본키로 보게 되면요. 이 후보키에서 기본키를 빼고 나머지가 바로 이 대체키가 되게 되는 겁니다. 즉, 다시, 후보키라고 하게 되는 유일성과 최소성을 만족한 속성들의 집합 중, 후보키 중 선정되게 됐었던 키를 기본키, 그 중에 선정되지 못했었던 키를 대체키, 라고 이제 보시게 되면 되겠죠. 후보키는 유일성과 최소성을 다 만족시키지만 슈퍼키는 유일성은 만족하지만 최소성은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차이점이 있게 되고요. 이때 여기엔 없지만 다른 테이블, 즉 다른 자료에서 가져와서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외래키다라고 해서 볼 수가 있긴 하겠죠. 해당하게 되는 부분들은 키뿐만 아니라 SQL 명령어로도 직접적으로 쓸수 있기 때문에 용어들에 대한 부분을 꼭 숙지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DBMS입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매니지먼트 관리하는 시스템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기능을 지원한다라고 하게 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즉, 개발해서 이걸 이용하기 위해 썼던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때 DBS의 장점은 뭐 중복을 최소화하고 공유, 무결성, 보안성을 유지한다는 등 이러한 장점들이 있고, 단점은 데이터베이스 전문가가 필요하다. 라고 하게 되는 부분, 그리고 시스템이 복잡하고 대용량의 데이터 처리가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알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DBMS라고 하는 부분들은 또 DBS뿐만 아니라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이제 장점이나 단점이 나와 있어서 이 점을 같이 봐주시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입니다. 속칭 이제 DBA라고 하게 되는데요. 설계 및 구축을 하고 관리하고 제어함, 즉 DBMS를 사용하게 되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주된 업무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성 요소를 선정하거나 스키마를 정의하고 또는 이제 제약 조건을 정의한다든지 정책을 결정하고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한다는 뜻이 나오게 되죠.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거나 개발하진 않습니다. 그런 개발자들은 이제 엔시스상에서는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라고 얘기를 표현을 하는 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었던 이제 DBMS에 대한 종류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파일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이제 시스템으로는 파일 시스템이 있게 되고요. 또는 계층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그 다음에 이제 망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으로 나와주게 될것 같은데요.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은 이제 뒤쪽에 나와 있었던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게 되는 부분이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공부하시면서 들어보시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많이 보셨던 부분들 중에 하나인 이제 뭐 오라클, SQL 서버, MySQL, MariaDB 등이 있게 되는데요. 해당하게 되는 부분들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즉 RDBMS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에 나와 있었던 이제 NoSQL, Not Only SQL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이거는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실시간 사용을 위해서 쓴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신기술적인 부분으로 알고 계시게 되면 될것 같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저희가 이제 표로서 한번 나열해 봤는데요. 계층형 DBMS는 이제 조직도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망형은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표현 자체가 이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요. RDBMS죠. RDBMS는 이제 관계 형태로 해당하는 부분과 해당하는 부분들이 이제 몇 대의 관계나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표시를 할 수가 있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DBMS 분류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시스템적으로 만약에 분류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관계형 DBMS 문서 저장, 그래프, 키값에 대한 부분으로 분리를 시킬 수가 있게 되고요. 만약에 이 부분을 이제 상용화나 오픈소스, 즉 상용화되어 있거나 무료로 되어 있냐라고 하게 되는 부분으로서 또 분리를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해당하게 되는 부분들도 이제 SQL에 대한 명령어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씩들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 되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개체관계 다이어그램인 ER 모델입니다. ER 데이터베이스, ER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부분은 업무 분석 결과를 실제와 이제 엔티티 간의 관계를 도식화해서 표로서 표현을 하게 되는 부분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해당하는 데이터베이스 안의 관계들을 객체로서, 모양으로서 표현을 했다라고 보시게 되는 게 ER 다이어그램이라고 보시게 되면 될것 같습니다. 이때 엔티티는 이제 사물 또는 사건을 의미하며 객체라고 하게 되고요. 객체는 사각형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속성은 성질들을 의미하게 돼서 동그라미로 표시하거나 또는 이제 뭐 표형식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긴 하는데,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 나와 있었던 이제 사번과 이름은 동그라미, 즉 속성을 의미하게 되고, 종업원은 이제 엔티티가 된다라고 하는 걸볼 수가 있게 되겠죠. 관계에 대한 부분은 이제 개체와 속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관계를 선으로서 의미하게 되는데, 선과 기호로 표시를 하게 됐었을 때 이제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게 됩니다. 대표적인 ER 다이어그램에 대한 표기값을 한번 나눠봤었는데요. 사각형은 개체, 마름모는 관계,
이제 원은 속성, 원에다가 선이 그어주는 게 기본 키. 그리고 이제 관계와 개체와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연관성, 선을 이제 노드라고 하는 연결로 볼수 있게 되게 되겠죠. ER 다이어그램을 작성하기 절차는 뭐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사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할 거고, 고객이 있고 고객이 사용하는 계좌가 있을 때 고객에 대한 정보로는 이름,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계좌에 대한 부분과 정보에 대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했었을 때, 제가 일단 문제에서 많이 나오게 되는 부분을 이렇게 추출해서 표로서 한번 나눠지게 된 겁니다. 현재 위쪽에서 나와 있었던 개체와 그리고 해당해서 사용하게 되는 속성들과 그 안에서의 관계들을 표현을 하게 될 부분인 거죠. 이 부분들을 만약에 이제 ER 다이어그램으로 표시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객과 계좌라고 하게 되는 부분 안에 원들은 속성들이 되게 되고요. 연관성과 관계를 통해서 표시를 하게 된 거죠. 위쪽에 나와 있었던 표를 그대로 도식화해서 표현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래쪽과 같습니다. 이 부분을 같이 봐주시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제약 조건에 대한 부분도 이제 관계로서 표현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고객은 다수의 집을 보유할 수 있다. 고객 한 명은 여러 집을 표시할 수 있고, 고객은 다수의 계좌를 보유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된다면, 고객을 기준으로 주소와 계좌에 대한 부분이 일대 다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예제를 한번 작성해 보았습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생성하는 방법에서는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위쪽에 나와 있었던 표를 통해서 만들었을 때 해당하게 되는 테이블을 바탕으로 SQL에 대한 부분을 작성을 해 보았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연산은 SQL문에 대한 연산과 조금 헷갈리기도 할수 있긴 하겠지만, 일단 CRUD라고 하게 되는 연산을 바탕으로 한다라고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때 CRUD는 이제 생성과 리드, 그리고 업데이트, 삭제를 의미하게 되고요. 해당하는 기본 처리에 대한 부분을 대표적인 SQL문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뒤쪽에서 말하게 되는 SQL문에서 나오게 됐었던 부분 전에 일단 데이터베이스 연산들, 대표적인 연산을 정리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게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고급적인 고급 SQL이라고 하는 과목보다 여기 지금 이제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문제로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데이터를 이제 삽입하기 위해서는 이제 create라고 하는 부분 이제 insert로 쓰게 되는 거죠. 이때는 이제 insert into라고 하게 되는 부분을 명령어를 이용해서 쓰게 되게 되고요. 읽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select라고 하는 명령어를 쓰고 있다. 그리고 갱신에 대한 부분은 update에 대한 부분을 쓰고 있다. 즉 조작에 대한 조작어 DML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되겠죠. 데이터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delete를 삭제한다라고 하게 되는 부분, 즉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한 조건이나 그러한 부분들을 표시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기타 SQL 명령어에서도 이제 alter database, alter table, drop table이라고 하게 되면서 이제 뒤쪽에 나와 있었던 SQL을 하기 전에 조금 이제 대략적으로 명령들을 좀 이제 나열을 해 보았습니다.